개인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대리점은 본사뿐만 아니라 납품처인 마트에서도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. 납품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아예 떼이는 경우도 많습니다. 몇 년 전 대리점에게 갑질하다 대국민 사과를 한 남양 유업 사태는 아무런 교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보도에 최선기 기자입니다. 광주 지역 식자재마트에 식품을 납품하는 김모 씨. 김 씨는 지난달 광주의 한 마트로부터 점주가 바뀌었으니 밀린 물건값 1천만 원도 새 주인에게 넘어간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. 주인이 바뀐 마트를 찾았지만 미수금은 전 주인 몫이라는 대답만 들었습니다. 갑자기 이제 사업자가 변경이 됐다고 하고 미수금도 다른 인수받은 사업자한테 넘어가줘야 되는데. 또 다른 식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이모 씨도 똑같은 방식으로 600만 원을 떼었습니다. 이제 지금 인수한 사람도 책임을 회피하고 같이 회피하는 경우죠. 근데 누군가 아무튼 이러든 저러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. 이렇게 미수금을 받지 못하게 된 대리점들은 확인된 것만 10여 곳. 피해액은 3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. 피해 대리점들은 판매처인 마트와 관계 유지를 위해 일상적인 외상을 받아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. 거래 관행이 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좀 늘 좀 이렇게 불안하지만 관행상 어쩔 수 없이 가는 부분이죠. 또 마트가 대리점에게 직원의 인건비 부담이나 판매 대행 수수료 등 부당한 요구를 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거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. 그리고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이제 거래를 뭐 안 하게 되거나 그러면 본사로부터 불이익을 받고. 해당 마트 측은 자신들은 법적으로 의무는 없지만 대리점들과 문제를 해결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법적으로 따져라. 내가 뭐 잘못한 게 뭐예요. 대리점을 잘 가라. 나 인간적으로 한 건 아니오. 본사가 요구하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 거래처인 마트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영세 대리점주들이 물건값도 받지 못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. KBC 최선길입니다.